요새는 다 AI 시대라서 내 취향에 바로 맞춰준다고. 아 뭐야? 아이 안 꺼져? 안녕하세요, 이쌤입니다. 노트북 시장이 최근 ARM 윈도우도 제대로 등장했고 AI PC로 점점 발전하면서 요즘 좀 재밌어지고 있어요. 게다가 삼성 노트북폼도 점점 좋아지는 게 다들 알고 있는 노트북 이후 울트라북 시리즈 중에서는 진짜 만족스러울 정도로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 후속작인 북포가 올 초에 등장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새로운 모델은 내년 1월에 출시되지 않을까 했는데 보다 빠르게 이번에 갤럭시 북5 프로 360이 출시했습니다. 보통 1년 주기로 이제 신학기가 시작될 때쯤 신제품이 보통 이제 노트북이 나오는데 이번에 조금 빠르게 나온 이유 중 가장 큰 것은 새로운 인텔 프로세서 탑재로 인해서 새롭게 리프레시 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실상 몇몇 부분을 제외하고 기존 북포 시리즈와 큰 차이는 없지만 또 자세히 살펴보면 달라진 부분들, 그리고 이 프로세서의 차이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것을 집중적으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가장 큰 변화는 앞서 말했다시피 인텔 코어 울트라 프로 그래서 시리즈 2가 탑재된 게 가장 큰 특징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뭐 이제 북4 리프레시가 아니라 북5로 이제 새롭게 출시한 이유도 프로세서가 가장 크게 바뀌었기 때문이에요. 새롭게 탑재된 프로세서는 흔히 말하자면 이제 루나 레이크라고 불리고요. 이 루나 레이크가 출시 전부터 엄청 핫했습니다. 1세대 기억이 인텔 코어 울트라 시리즈가 작년 말 그 메테오 레이크로 등장했고 그 다음 버전인 2세대가 등장했기 때문입니다. 최근 노트북 프로세서들의 특징이 그런 것 같아요. 노트북은 사실 이제 휴대성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게다가 배터리도 중요하고요. 그래서 성능을 어느 정도 내면서 배터리 수명도 길게 갈 수 있고 또 AI가 많이 대중화되다 보니까 AI도 얼마나 잘 굴릴 수 있는 노트북인지도 중요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루나 레이크가 처음에 공개되었을 때 많은 분들이 더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성능이 어차피 이제 노트북도 많이 좋아졌고 뭐 게이밍 노트북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적당한 성능을 유지하면서 배터리 타임이 긴 노트북을 원했는데 그게 이제 나온다고 하니까 많은 분들이 기대했고 그게 이제 국내에서 아주 대중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갤럭시 북5에 탑재를 하고 출시를 한 것이죠. 먼저 갤럭시 북5 프로 360에 들어간 이 루나 레이크의 특징이라면 코어 구성이 좀 많이 바뀌었습니다. 가장 큰 특징이라면 기존에 있었던 인텔 공정 대신 이제 많은 곳에서 사용하는 TSMC 3나노 공정으로 제작되었어요. 그리고 메모리도 CPU 안에 함께 이제 패키징이 되어 있고요. 제가 현재 갖고 있는 북5 프로의 프로세서는 인텔 코어 울트라 7 258V라는 프로세서입니다. 딱 이것만 보더라도 전력과 코어 구성이 많이 바뀌었어요. 새로운 프로세서는 성능을 내는 P코어, 그러니까 퍼포먼스 코어가 4개, 효율을 나타내는 E코어가 4개인 8코어 구성이에요. 야, 원래는 인텔이 뭐 하이퍼스레드 여러 가지 해서 이렇게 코어를 표시하면 굉장히 많은 것을 볼 수 있었는데 지금은 8개밖에 나오지 않는 이전 걸 보다가 이거 보니까 약간 생해 보이긴 해요. 아무튼 이번에 이렇게 이제 코어 구성이 굉장히 크게 전작과 비교했을 때 바뀌었고요. 또 모델명 또 특징이 뭐냐면 지금 258V잖아요. 여기서 8로 끝나면 32기가 구성, 6으로 끝나면 16기가 구성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요 이제 모델명에서도 좀 특이하긴 했어요. 전작인 메테오 레이크, 북포 프로 360에서는 울트라 7 15H인데 사실 이름이 이것도 뭐 이제 15에서 256으로 바뀌었고 뭐 H에서 V로 바뀌었고 이게 전체적으로 이제 2세대이긴 하지만 네이밍이 좀 크게 바뀐 것 같긴 해요. 아무튼 이제 고급과 비교했을 때 코어 구성도 많이 다릅니다. 전작은 16코어 22스레드, 게다가 하이퍼 스레딩에 빠진 것도 이번 루나 레이크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또 MPU도 최대 성능이 48테라플롭스로 많이 향상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이것도 이제 궁금해서 한번 테스트를 해봤거든요. 윈도우 카메라를 켜놓고 눈 맞춤 배경 흐림, 그런 이제 효과를 켜서 MPU의 사용량을 비교해보니까 전작인 메테오 레이크는 33에서 34%, 루나 레이크는 20에서 21% 사용할 만큼 이 MPU의 사용량 자체도 많이 줄어들었어요. 아니 그만큼 성능이 더 증가한 거겠죠. 게다가 요 이제 새로운 윈도우의 특징 코파일럿 플러스 PC는 11월 말에 업데이트 된다고 합니다. 자 그럼 이번 갤럭시 북5 프로 루나 레이크의 가장 큰 특징이라면 전성비가 개선되는 게 주된 포인트이지만 성능은 어떻게 달라졌을지 궁금해서 테스트를 진행해봤습니다. 비교 모델은 아까 말한 것처럼 갤럭시 북4 프로 360 16인치 동일한 모델이고요. 램도 둘 다 32기가로 동일한 구성으로 테스트를 진행했어요. 먼저 우리가 가장 많이 테스트하는 긱벤치 6를 테스트해봤습니다. 고성능 기준으로 싱글은 약 14% 증가했는데 멀티는 그만큼 성능이 더 줄어들었더라고요. 아무래도 이게 공개될 때부터 그랬어요. 멀티코어 성능은 줄어들었지만 싱글코어 성능은 향상되었고 전성비가 많이 개선된 게 주된 포인트였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해가 가긴 하지만 멀티코어의 성능이 줄어든 게 좀 아쉽긴 하죠. 고성능 모드 외에도 다른 모드로도 테스트해봤거든요. 이때 대체로 보면 최적화나 저소음은 조금 줄어들었지만 조용함까지 보면 멀티 성능은 앞서 말한 것처럼 조금 떨어졌고 싱글 성능은 증가한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긱벤치 6가 이제 단일 테스트였다면 이제 발열, 스로틀링까지 볼 수 있는 시네벤치 2024로도 진행해봤습니다. 이때 결과는 싱글코어 점수는 확실히 전작 대비 더 증가했어요. 고성능 모드에선 한 21%가량 증가했고요. 모든 모드에서 이제 싱글코어 점수는 전작 대비 더 높은 모습을 볼 수 있었죠. 게다가 멀티코어 점수는 긱벤치와 다르게 시네벤치에서는 꽤 잘 나오더라고요. 아무래도
벤치나 단발성이나 발열은 상관없다 보니까 잘 나올지 몰라도 실제로 사용하면 이제 노트북에서 발열을 받고 막 여러 가지 열을 받으면 이제 스로틀링이 걸리는 상황도 있기 때문에 고 점수를 알아볼 수 있는 시네벤치에서는 싱글과 멀티코어 점수 모두 전작 대비 조금 더 높은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고성능은 이제 멀티에서 1점 떨어지긴 했지만 거의 뭐 사실 비슷한 점수였고 최적화, 저속, 조용함으로 갈수록 멀티 성능은 오히려 더 많이 증가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발열 받지 않는 작업 진짜 간단한 용도로 사용하시는 분들은 뭐 크게 차이가 안 날지 몰라도 발열을 받는 작업을 하시는 분들 게임이나 영상 편집이나 포토샵이나 이렇게 사용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전작 대비 멀티 성능도 조금 더 좋아졌을 거예요. 또 새로운 인텔의 내장 그래픽 아크 그래픽의 점수를 보기 위해서도 3D 마크를 테스트해봤습니다. 먼저 근데 여기서 특이한 게 뭐냐면 우리가 많이 하는 파이어 스트라이크 테스트 있잖아요. 이거는 새로운 아키텍처의 코어 수 증가에 따라서 이제 멀티 스레드를 제대로 이제 반영하지 못해서 오히려 성능이 조금 더 떨어지는 케이스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북5가 파이어 스트라이크 점수는 조금 더 높은데 익스트림이나 울트라로 가면 조금 더 떨어지거나 비슷한 점수를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최신 테스트라고 볼 수 있는 기존에 있었던 타임 스파이 그리고 새롭게 스피드웨이 와이드 라이프 익스트림 테스트를 한번 새롭게 진행해봤습니다. 이때 점수는 타임스파이에서는 확실히 높게 11%, 10%가량 증가했고 와일드라이프 익스트림 테스트에서는 7%, 스피드웨이는 62% 그래픽의 성능 향상을 볼 수 있었죠. 저는 사실 뭐 내장 그래픽에 그렇게까지 기대하진 않았는데 메테오 레이크 대비 루나 레이크에서 좀 더 많이 좋아졌더라고요. 게다가 여기서 또 인상적이었던 게 뭐냐면 발열도 개선되었습니다. 타임스파이에서도 키보드 위로 올라오는 발열이 1, 2도가량 줄어들었고 와일드라이프나 스피드 웨이에서도 확실히 온도가 더 낮은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게임도 간단히 플레이해봤습니다. 요즘은 노트북도 롤 정도는 가볍게 돌려줘야 되기 때문에 고성능에서 최고 옵션, 최고 해상도의 프레임 제한 해제하고 테스트를 한번 해봤거든요. 야 이때도 내장 아크 그래픽, 내장 그래픽도 되게 많이 좋아졌더라고요. 내장 그래픽도 2세대 그래픽 아키텍처를 적용했는데 당연히 외장 그래픽 성능만큼은 안 되긴 한데 그래도 간단한 게임 정도는 이제는 내장 그래픽으로 할 만큼 되게 많이 좋아졌습니다. 발열은 벤치 테스트와 달리 1도 정도 더 올랐긴 한데 프레임이 확실히 많이 증가했습니다. 라인전을 할 때나 한타 할 때 북5가 차이가 날 정도로 한 20에서 30프레임 정도 더 많이 잘 나올 정도로 꽤 성능이 많이 좋아졌더라고요. 그리고 이번엔 핸드브레이크라는 영상 인코딩 테스트를 진행해봤습니다. 소스는 10비트 422의 4K 영상 대략 한 11분짜리를 이제 4K 60프레임 웹용으로 한번 뽑았을 때 이때도 북5가 더 빨랐습니다. 시간으로 보자면 이제 3분이 짧아 보일지 몰라도 이게 전체적으로 보자면 성능이 더 빨라진 수치이죠. 그리고 이번에 전성비가 개선된 만큼 배터리도 한번 테스트 진행해봤습니다. 사실 제가 가장 많이 기대한 부분이기도 하고요. 이때 배터리를 100% 충전시킨 후 긱벤치와 시네벤치를 전원 연결 없이 모두 테스트하고 났을 때 전작인 메테오 레이크는 18%의 배터리가 남았고 새로운 루나 레이크는 40%의 배터리가 남았습니다. 야, 이 수치도 되게 엄청나요. 왜냐면 벤치 테스트는 엄청난 하드한 작업을 계속 굴리는 거거든요. 근데도 배터리 타임이 이 정도로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유튜브에서 최대 밝기로 한 다음에 4K 영상을 연속 재생 테스트했을 때도 전작은 8시간 9분, 신형은 10시간 45분으로 상당히 많이 배터리 타임이 증가했더라고요. 이것도 이게 4K 유튜브 영상을 재생해서 그렇지 그냥 인터넷이나 문서 작업만 한다고 쳤을 땐 아무 노트북이 안 부러울 것 같은데요? 그래서 배터리가 오래 가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전작까지 썼을 때는 일부러 이제 뭐 밝기를 일부러 낮추거나 주사율을 낮추는 케이스가 있었는데 그런 일은 좀 없어질 것 같습니다. 이제는 그냥 순정으로 써도 괜찮을 정도예요. 다만 이제 내장 그래픽까지 쓰는 게임 테스트에서는 사실 전작과 신형과의 배터리 차이는 거의 비슷했습니다. 롤에서 최고 옵션으로 칼바람 20분 게임했을 때 전작은 79% 남았고 신형은 78%로 1% 정도의 배터리 차이가 나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테스트하면서도 느낀 게 뭐냐면 확실히 성능이 증가했다고 느꼈거든요. 왜냐면 이렇게 뭐 배터리 타임이야 거의 비슷할지 몰라도 북5가 평균 프레임이 훨씬 더 높았고 북4는 프레임 드랍이 조금 자주 느껴졌었습니다. 발열도 성능이 높은 만큼 북5가 좀 더 높게 나오긴 했는데 그래도 비슷한 배터리를 소모하면서 성능은 더 잘 뽑아주는 게 확실히 이번 새로운 프로에서 그리고 북5에서 좀 큰 차이가 느껴졌어요. 갤럭시 북5 프로 360에서 이제 전작 대비 가장 크게 바뀐 점은 이렇게 이제 프로세서가 바뀐 건데 그렇다고 해서 외관은 거의 비슷해서 따로 바뀐 게 있을까 해서 살펴보니까 오히려 스피커에서 차이를 느꼈어요. 먼저 이제 돌비를 끄고 들어봤을 땐 저음보다 고음의 차이가 기대된 게 더 크게 느껴졌습니다. 북5에서는 고음이 조금 더 선명하게 느껴졌고요. 조금 더 입체적으로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북5로 듣다가 북4로 다시 돌아가서 이제 소리를 들으면 약간은 좀 소리가 플랫한 느낌이랄까요? 그리고 요거는 큰 차이가 아닌데 자세히 들어보면 저역대의 소리도 조금 더 좋아졌습니다. 손을 노트북에 올려뒀을 때 그 둥둥거리는 느낌 있잖아요. 거기에 5가 조금 더 강하고 저음의 소리도 조금 더 강화된 느낌이더라고요.
그리고 돌비를 켰을 때도 들어봤습니다. 돌비 동적 모드로 켜게 되면 소리가 살짝 조금 그게 너무 과장되고 고음이 날카로워져서 저는 사실 듣기 편한 소리는 아니었습니다. 대신 음악 모드로 하고 음악을 들으면 좀 더 괜찮아요. 이때도 5가 4에 비해서 조금 더 선명해서 소리를 듣기 좋았고, 특히 5로 듣다가 4로 듣잖아요. 그러면 4는 약간 소리가 먹먹한 느낌이 나요. 그리고 터치패드도 물리적으로 계산된 건지는 모르겠지만 이것도 느낌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터치패드로 마우스 커서를 이동할 때 느낌이 좀 바뀌었거든요. 이게 마우스로 그냥 이동할 때는 크게 뭐 사실 이제 전작과 비교했을 때 큰 차이가 없거든요. 근데 이렇게 마우스를 끝까지 이렇게 끌고 가잖아요. 이걸 끝까지 손가락을 대고 있으면 이게 부드럽게 멈추는 느낌이라서 좋게 보이긴 하지만 조금 미끄러지는 게 불편하게 느껴져서 사용자마다 호불호가 살짝씩 갈릴 것 같긴 해요. 그리고 삼성 세팅에서 이것도 새롭게 생겼다. 실험실. 갤럭시에도 보면 실험실이라고 정식 기능은 아니지만 미리 써볼 수 있는 그러한 기능이 있잖아요. 그걸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이 새롭게 추가되었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있잖아요. 여기서도 조금 달라진 게 뭐냐면 이것도 기존에 카메라랑 마이크 차단만 있었는데 이제는 이것도 따로따로 차단할 수 있는 기능이 바뀌었습니다. 이것도 기존에 보면 이제 노트북 쓰시는 분들은 웹캠 해킹 나갈까봐 막 이렇게 이제 가려놓고 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삼성에서는 소프트웨어적으로 이 기능을 제공하고 있는 거죠. 만약에 카메라를 차단하면 카메라를 켰을 때 웹캠이 작동하지 않아요. 나머진 개인적으로 조금 바랐던 점이라면 갤럭시북이 워낙 얇은 울트라북이다 보니 키보드 개선이 좀 있었으면 했는데 키보드 개선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또 이제 북360의 특징이라면 2인원으로 스크린을 360도로 돌려서 사용할 수 있고요. 터치 스크린은 북포부터 지원했던 기능이고, 그리고 S펜을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무게는 1.69kg으로 전작과 동일해요. 이렇게 끝내려고 하다가 우리가 새로운 노트북이 나오면 또 전세대랑 새로운 세대랑 간단히 합판을 분해해서 한번 차이점을 또 살펴보잖아요. 내부는 또 달라진 게 있을 수 있으니까. 또 그걸 까먹어서 다시 카메라를 켰습니다. 한번 분해해 보시죠. 작년에 나왔던 모델 갤럭시 북포 프로 360 모델이고요. 램도 32기가로 동일한 모델입니다. 자, 프로 360은 또 처음 분해하는 거라 이게 잘 될지 모르겠어요. 그냥 북은 좀 비교적 쉬운데 얘는 360이라서 이제 2인원 버전이란 말이에요.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코너를 공략해야 된다는데? 어? 코너 공략하면 되네. 아, 프로 360도 뭐 어렵지 않습니다. 이렇게 살살 뜯어냅니다. 살살. 먼저 전작인 북4 프로를 뜯었습니다. 북5 프로도 뜯어보시죠. 이제 한번 뜯기 시작하니까 조금 쉬워갖고 네, 어렵지 않습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끝을 공략해서. 오, 뜯었다. 자, 뜯었습니다. 두 가지 모두 일단 합판을 분리했고요. 요 합판에서 조금 달라진 형상을 찾아보자면 펜 쪽에 스펀지 같은 걸로 이제 보강해주는 건데 요런 형상이 조금 바뀌었고요. 자세히 보니까 스피커 그릴이 살짝 바뀌었습니다. 오, 실제로 스피커가 달라졌나봐요. 왼쪽부터 달라진 점을 보면 오! 안테나가 바뀌었습니다. 기존에 요렇게 되어 있던 게 지금은 요런 이제 라인이나 이런 것도 보면 위쪽에도 요런 이제 금형 자체가 많이 바뀌었죠. 스피커도 기존에 트위터랑 우퍼가 따로 떨어져 나와 있었다면 실제로는 여기 안에도 떨어져 나와 있을 수 있는데 1차 된 모듈처럼 바뀌었습니다. 오, 전작은 그릴이 없거든요? 신형은 그릴이 생겼네. 확실히 스피커가 달라졌습니다. 이게 와이파이 안테나인가봐요. 와이파이 메인이라고 안쪽에 적혀있습니다. 펜 제조사가 바뀌었나본데요? 저도 펜 제조사는 잘 모르거든요. 근데 여기는 알타, 델타인가? AVC 블레이드 형상도 좀 달라진 것 같기도 하고요. 배터리 사이즈도 76W시도 동일하고요. 이것도 원래 그랬나? 전작은 밑에 보면 여기 안에 보드 이거는 좀 초록색이거든요. 근데 신형은 안쪽도 블랙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거는 뜯어봐야 알겠지만 아마 이제 배터리나 터치패드 모듈인가? 여기도 이제 스피커도 좌우가 쌍이다 보니까 여기도 바뀌었고요. 오른쪽 안테나도 바뀌었습니다. 와이파이 모듈도 바뀌었어요. 여기가 와이파이입니다. 와이파이인데 기존에 있었던 와이파이 모듈. SSD는 PN9A1. 네, 요 유명한 거잖아요. 요 SSD 그대로 들어갔습니다. 나머지 형상은 거의 비슷하고요. 뭐야, 펜이 신형은 제조사가 양쪽이 다르네요. 그리고 가장 큰 변화점은 여기 중간에 있는 프로세서가 있는 게 바뀌었습니다. 지금 요게 메테오 레이크 프로세서이고 위에 있는 게 새로운 루나 레이크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구조도 바뀌었어요. 확실히 전작은 요 정도 사이즈가 되었고 여기 램이거든요. 램이 장착되는 구간인데 루나 레이크부터는 CPU 안에 램이 들어가기 때문에 아마 여기는 없어지고 여기 CPU 안에 모두 있는 걸 거예요. 그래서 보면 이거 뜯어볼까? CPU에는 히트파이프 조립할 때 쓰라고 1, 2, 3, 4 숫자도 가이드도 해놨어요. 원래 CPU 쿨러 조립할 때도 대각선으로 많이 조립하거든요. 풀 때도 순서대로 한번 해줍시다. 아닌데?
홀제는 원래 역순으로 해야 되는 게 맞는 건가? 루나 레이크는 어떻게 생겼는지? 아, 히트 파이프. 오, 얘는 이렇게 생겼네. 중앙에 흔히 우리가 볼 수 있는 썸멀 그리스가 발려져 있고, 나머지는 요 패드처럼 이렇게 발려져 있습니다. 여기는 뭐 전원부나 이런 거인 것 같고. 아, CPU 형상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아까 전에 보면 이제 기존 메테오 레이크는 위에 램이 있었다면 지금은 마이크로 램이 이렇게 두 개 박혔어요. 이것도 아마 이제 추정하기로는 얘가 32기가 모델이다 보니까 16기가 16기가 이렇게 두 개가 있고 밑에 CPU와 GPU 그리고 NPU가 들어간 구성으로 되어 있겠죠. 오, 형상이 되게 특이하게 박혔다. 아무튼 오늘은 이렇게 새롭게 등장한 삼성의 갤럭시 북5 프로 360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제가 이번에 살펴본 모델은 360 모델 트위너, 거기에 S펜까지 사용 가능하기 때문에 사실 비싼 모델이긴 해요. 그래서 아마 새로운 모델들을 탑재한 이제 가성비 라인업들은 내년 초에 출시하지 않을까 싶고, 이번엔 프로세서가 바뀐 게 가장 크게 체감될 정도로 내장 그래픽 성능 증가, 게임을 안 하고 일반 작업 시에는 발열이나 배터리 타임에서 굉장히 크게 체감을 할 수 있을 것이고, 만약 게임을 하시는 분들도 내장 그래픽 성능이 더 증가했기 때문에 조금 더 원활히 즐길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삼성이 이제는 울트라북 시리즈는 되게 잘 만들고 있거든요, 하드웨어적으로는. 그래서 다음에 만약 출시한다면 그 윈도우 헬로우도 지원을 하고, 나중엔 이제 성능을 조금 더 많이 높인 모델, 고성능 모델, 뭐 게이밍 모델, 그런 것도 좀 제대로 한번 출시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엔 아마 다른 것보다 배터리 타임에서 엄청 크게 체감을 할 거예요.